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메탈리카는 X밥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격의 문화 리뷰 엄부TV의 김지민입니다. 엄부TV 조중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메탈리카 대 메가데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중현. 네? 조중현 하니까 약간 돌 김용옥 같아. 응? 이름을 바꿉시다. 저요? 조중이니까 JJ. JJ. 응. JJ 고품격 문화립이니까 옛날에 그 재즈 뮤지션 중에 JJ 존슨이라고 어마무지한 멋있는 아티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JJ 뭐 주다스 프리스트의 KK 다우닝 그다음에 뭐 오버킬의 DD 베르니 뭐 이런 알파벳을 딱딱 두 개 쓰는 거 완전 멋있잖아. 알겠습니다. 나는 후진 김지미지만 저는 영화 배우 김지미 씨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헐렁할 때 뭐가 나사가 헐거워 아니면 뭐가 헐거워 이럴 때가 김지미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김지미에서 착안해서 제가 김지미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 락킹한 김지미 누님의 이름을 쓴 거고 자네는 또 머리도 또 우리 도울 선생님과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JJ로 가자. 알겠습니다. JJ씨. JJ씨하고 오늘 화끈한 메탈리카 메가데스 리뷰를 시작할 건데 일단 메탈리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메탈리카와 메가데스 저번 그 예고편에 얘기했지만 나는 메가데스파 저는 우리 JJ는 메탈리카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메탈리카는 X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욕을 쓰지 않는 방송 이타적인 방송 남을 생각하는 방송 남을 위한 방송 나를 버리는 방송 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X밥 이런 얘기를 쓰지 않기로 우리 X밥이란 말은 그 영어로 스매그마 또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한다면 치구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귀두지 우리가 귀에 끼면 귀지 코에 끼면 비지 귀두에 끼면 귀두지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우리 귀두지 같은 형들이다 우리 귀두지 같은 형님들 메탈리카 형님들 왜 내가 이렇게 그 위대한 형님들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다 어렸을 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이 자꾸 이 포경수술 이 포경수술도 좀 고급스럽게 영어로 Circumcision 할례 우리 할례한 이후에 우리가 그런 귀두지의 그런 향기를 못 맡아봤는데 포경수술 하셨습니까? 전 안 했습니다. 할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향기를 느낄 수가 있겠군요. 네. 근데 우리 요즘 유행하는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카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죠? 아 그게 뭐냐면은 우리 월드컵 독일 대표팀 감독 코딱지를 먹고 뭐 어디 해서 냄새 맡고 이렇게 해서 냄새 맡고 이 영상 한때 돌아다녔잖아요. 우리가 귀두지에서 이 스매그마에서 나는 그 향기 무슨 샤넬 넘버 5보다 그 좋은 향기를 우리가 한번 맡으면 우리 그런 다 해봤잖아. 만지고 뭐 하고 냄새 맡고 이게 안 좋아. 근데 자꾸 맡아. 자꾸 맡고. 그죠? 나한테 메탈리카 형님들은 약간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자꾸만 맡게 되는 이상한 향기지만은 꼬릿꼬릿하지만 자꾸 맡게 되는 그런 향기를 지니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메탈리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뭐 어떠세요? 저는 뭐 메가데스 앨범도 다 가지고 있고 메가데스의 그 많은 앨범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 최근에 나왔던 거 한 두 장 빼고는 다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직도 또 메가데스를 들을 땐 또 메가데스만 듣고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또 저는 그래도 뭐 폄하하진 않습니다. 메가데스를. 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메탈리카 위대한 밴드고 뭐 우리가 좀 메탈리카와 메가데스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왜냐면 이거를 굳이 비교하자면 라이벌, 그러니까 메탈리카와 메가데스가 과연 라이벌인가? 요즘에 뭐 개인의 취향이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들으면 그만이고 뭐 이렇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가데스와 메탈리카를 굳이 비교하는 거는 메가데스의 프론트맨이 메탈리카 출신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어떤 복수의 칼을 갈고서 나는 메탈리카를 꼭 이겨버리라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처음 시작한 거니까. 근데 왜 이 비교가 안 되냐면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조용필 대 이용 나훈아 대 남진 이런 라이벌 구도가 아닌가. 어떤 넘을 수 없는 산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 뭐 상 수상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훨씬 메가데스가 뒤지고 메탈리카가 뭐 수상 이력이라든지 무슨 대중적 인지도에 있어서는 아까 예를 든 것도 뭐 이용 형이 조용필 형님보다 못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대중적인 인지도가 아무리 남진이 잘생기고 멋있고 뭐 이래도 우리 훈아 형님한테도 안 되고 5초간 보여드리겠습니다. 5초였나? 5분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완전 대한민국의 초 울트라 하이퍼 락커 초 락커이신 분이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그 옛날 스위스 그랜드 호텔 힐튼 호텔에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전을 하셨죠. 멋있는 시전이었어요. 결국 근데 보여주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이 있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래서 상대가 되지 않는 사실은 그런 이 대중적인 인기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메탈리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메탈리카는 1, 2, 3집으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4집도 저는 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트래시 메탈의 향기가 스매그마적인 그 향기가 4집부터는 좀 없어지면서 물론 그 완성도를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클리프 버튼이라는 위대한 베이시스트 나팔바지에 그리고 이 청청 패션을 벌써 80년대에 시전을 하신 요즘에 우리 뭐 원빈이라든지 강동원 이런 역대급 모델들이 하는 청청 패션을 우리 클리프 버튼 형님은 시전을 하셨다. 그 멋있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클리프 버튼 형님이 나는 그 전 밴드에서 상업화되는 게 싫어서 메탈리카를 온 건데 딱 상업화되기 전에 가셨죠.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것도 연유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나서 이 메탈리카가 너무 정치적인 발걸음을 하더라. 왜냐면 제이슨 뉴스테드가 워낙 멋있고 4집부터 들어온 거 그 전에 4집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EP부터 들어왔죠. 네. 게러지 리 비지트든가 뭐 그 앨범부터 들어왔는데 제이슨 뉴스테드 같은 경우는 노래도 잘하고 뭐 베이스도 잘 치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네 명의 멤버 중에 압도적인 비주얼과 압도적인 퍼포먼스. 뭐 그 전에 클리프 버튼은 자기네들이 구슬려서 데려온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이건 오디션으로 뽑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테러를 가하죠. 4집에 뭐 베이스 소리가 들리질 않아.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유튜브에 영상들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땐 왜 그런 것인가? 메탈리카의 드러맨 라스 울리히가 얘기하기를 너 너무 베이스를 그냥 기타 리프랑 똑같이 쳐. 굳이 섬세하게 넣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베이스를 살린 나중에 그 리믹싱 버전이 요즘 돌아다니곤 하는데 그걸 봤더니만 아 그렇지 않아. 대단한 베이시스트고 멋진 베이시스트인데 그때부터의 메탈리카가 좀 개인적으로는 쇠락의 길을 걷는 듯 했으나 블랙이라는 앨범이 나오죠. 블랙 앨범. 그 유명한 엔터 샌드맨. 엔터 샌드맨 하니까 제가 추억이 하나 생각나는데 어딘가
센터인가 뭐 어디 중국에 있는 무슨 기타 센터인가 뭐 어딘지 갔었는데 거기에 딱 써 있어. 엔터 샌드맨 금지, 스모크 온 더 워터 금지. 그 치지 좀 마라. 지겹다. 그 정도로 유명한 이제 리프가 된 거죠. 쉽고 귀에 쏙쏙 박히는. 메탈리카 이 형님들의 장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리로드 뭐 이런 앨범부터는 조금 마탱이가 간 거 아닌가. 사실 라이브부터 연주도 잘 안 해. 몇 곡은 하긴 하지만 예전 곡보다는 덜하죠. 뭐 사실 뭐 내한 공연 왔을 때 가봤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호응도 그래. 관중들도. 다른 그 예를 들어서 뭐 크리핑 데스라든지 뭐 옛날 마스터 오브 퍼펫츠 뭐 이런 거 나올 때보다 From the Bell Tolls 뭐 이런 거 나올 때보다 사람들이 호응도 그렇지. 몇 곡은 그래도 괜찮아요. 로드 앨범하고 리로드 앨범에서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서 뭐 몇몇 곡은 뭐 신나고 좋은 곡들이 있긴 한데 근데 보면은 옛날 그 트래시 메탈 그 트래시 메탈이라는 거 어떤 선두주자이며 뭐 4대 천왕이라고 불리고 대마왕인데 그거의 어떤 정체성을 점점 잃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간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팬도 많이 떠나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거 그 형님들을 비두지 형님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예전에 그 곡들 때문에 자꾸 듣게 되고 듣는데 정말 요즘 라이브로 하는 옛날 곡들은 진짜 못 듣겠어. 뭔가 물론 노화에서 오는 그런 보컬의 그런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아 질렀던 거를 아하 이렇게 질리기 시작한 게 이제 제임스 형님이 제임스 해필드 형님이 이제 힘이 붙이는 거야. 자꾸 꼼수를 피우고 보컬에 있어서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우리 커크 해멧 형님을 가만히 보면 이 형님이 그냥 영상만 봐도 느껴지는 게 너 같아 성격이. 'Cause you are my girl.